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의 금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터명이요. 짠! 어마어마한 녀석 같습니다. 허큘레스 스탠드인데요. 기타 스탠드 GS525B 플러스 디스플레이 렉입니다. 네, 기타 스탠드 렉이에요. 그래서 여러 대의 기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타 스탠드인데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바로 즉시에 짠! 고! 네! 스탠드 도움을 합니다. 오, 조립을 해보면, 조립이라고 할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원터치로 펴지는 방식이네요. 그리고 안에 이 박스에 들어있는 걸 보면, 여기 바퀴가 들어있네요. 바퀴가, 네 개의 바퀴가 들어있습니다. 이거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고무 마킹을 빼고 이 바퀴를 연결해 주시면 이동에 용이하게 기타 스탠드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브레이킹도 있어가지고 고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바퀴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되게 부드럽게 굴러가는 바퀴네요. 자, 바퀴도 이렇게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요. 이제 그냥 원터치로 설치를 하는 거라서 따로 설치를 하고 할 게 없어요.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 너비를 또 따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뻑뻑하게 움직여서 기타 세워놓으실 때 안정적으로 세워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통기타, 어쿠스틱 기타 이거부터 짠! 네, 그리고 일렉 기타. 우! 오, 굉장히 고정력이 강해요. 그리고 베이스 기타까지. 네, 여기 폼이 이렇게 있는데요. 폼을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 기타 바디 자체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로 사용하시면 돼요. 네, 폼까지도 있고 기타 사이사이마다 네,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넥을 받쳐주는 이 넥크레들을 보면요.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피크를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어요. 네. 그 피크 보관 따로 우리 맨날 사실은 피크를 이렇게 줄에 껴놓거든요. 이렇게 줄에 껴놓으면 사실 뭐 괜찮긴 한데 막 빠지고 그래요. 근데 여기는 이제 기타 앞에 피크를 꽂아놓으면 바로 기타를 들고 피크를 뽑을 수 있게, 게다가 홈도 넉넉하게 계속 4개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피크를 저장할 수 있는데 피크 저장고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또 다 뽑으면 20개의 피크를 꼽을 수 있으니까. 네, 이런 식으로 기타를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허큘레스 하면 스탠드계의 뭐 명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. 그 명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격이 17만원입니다. 하지만 그만큼 다섯 개의 기타 아니면 내가 아끼는 기타를 되게 소중하게 사이사이에 폼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. 또 허큘레스의 매력에 한번 빠지신 분들은 계속 허큘레스만 찾게 되더라고요. 저도 마찬가지로 마이크 스탠드라든지 모든 스탠드는 다 허큘레스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냥 입 소문만이 아닌 진짜 왜 허큘레스 하는지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. 자, 많은 기타 스탠드와 그리고 이쪽 이런 것도요. 이제 뭐 다른 건 필요 없겠지만 기타 이렇게 닦는 융단이나 이런 걸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이런 거 사용해도 되니까 좀 많은 곳에 그냥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곳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게 잘 디자인이 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넥 받침대랑 이 밑에 있는 이 기타를 받쳐주 바디를 받쳐주는 스펀지, 이게 한 세트로 해서 HA205라고 허큘레스에서 따로 나온 키트가 있어요. 유닛 이거를 따로 별매를 할 수가 있는데 따로 구매를 하시면 기타 일렉 기타 얇은 거 10개까지도 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와 함께 사용하시면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일렉 기타만 사용하시겠다 하면은 더 구매하시면 더 많이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허큘레스 기타 스탠드 GS525B 플러스 디스플레이 렉. 네,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세요.